댓글을 달 때 첫 번째로는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어떤 음식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앞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 때는 앞에 호칭을 꼭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님이 한 이야기를 복창을 한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손님 이야기 잘 듣고 있죠?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먹는 고객들은 사장이 바쁘다는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는 핑계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가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간이 이제 대부분 맞으면은 맛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네.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건가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네. 이 음식을 네. 한 거기도 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순대 못 먹으면서 순대집 차리신 분들 네. 회 못 드시면서 초밥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네. 근데 자기가 음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막 이 음식점 하면 차리면 대박난데 이런 말을 듣고선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음식을 하면서요 네. 튀김을 막 튀기는데 오늘따라 김말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 오늘 오징어 튀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러면서 하나 집어먹고 싶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지금 이틀이 멀다 하고 꼭 먹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손님 오죽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내가 먹어도 맛있을 정도면 우리 손님도 당연히 맛있고 행복해야겠지 네. 라는 게 꼭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동네에 되게 유명한 짬뽕집이 있어요. 네. 거기가 낮장사만 하거든요. 점심 두세 시간만 장사를 안 하시는데 그날은 갔는데 사장님이 본인이 끓인 짬뽕에 네. 밥을 말아서 부부 내외가 드시고 그럴 때 캬 소리를 내면서 드시는 거예요. 자기 짬뽕을 먹으면서? 네. 본인이 끓이신 것도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맛있으면 우리 손님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거야. 라고 네.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배웠죠. 아, 내가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우리 손님들도 행복할 거고 맛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 작가님께서 이제 역경의 의미를 알면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싹 날려봤잖아요. 네. 그래서 통장 0원도 돼봤고 압류도 돼봤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용불량자였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 이야기가 역경을 준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 잃고 나서 다시 일어난 게 만 원부터 네.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 압류가 돼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손님들한테 받는 만 원 현금을 매일 모았어요. 그래서 만 원씩 모아서 한 달이 되니까 30만 원 딱 100일만 모아보자 1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100일을 딱 모았어요. 100만 원이 되니까 다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 할 수 있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좋은 돈에 대한 감정을 끌어당기면서 다시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작은 거 만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까운 가족을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잃었더라도 10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저의 하루 목표가 하루에 한 사람 도와주기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친구 되어주기 하루에 한 사람 살리기예요. 그래서 이 역경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것 또한 나의 소명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더 큰 것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혹은 작가님이 뭐 다 날렸어요? 네.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또 월천만 원 만들 자신이 있으세요? 네, 전 사실 누구라도 작가님 책을 읽고 이걸 그대로 따라 한다면은 뭐 떡볶이를 불문하고 다른 뭐 소상공인의 네. 뭐 자영업이 되겠죠? 네. 다 월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생각하세요? 네, 가능해요. 저는 지금 다시 시작을 해서 떡볶이가 아니더라도 네. 저한테 치킨을 갖다 줘도 신발을 갖다 줘도 네. 월천만 원 벌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해서 온라인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온라인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도 수익 내는 구조가 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기획을 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상담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떡볶이를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라고 해서 이 떡볶이는 네. 저뿐만 아니라 뭐든지 파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앞에다가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대표님도 파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고요. 파는 곳에서 10년 정도 되면 전문가 소리 듣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 한 9년 정도 돼서 1년 남았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자세라면 누구든지 한 달에 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뭐 근데 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을 좀 추가하신 이유가
있나요? 돈을 네. 제가 한번 날려보니까 네. 돈을 내가 왜 잃었지? 라는 아.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게 억울해서라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잃었을 때 한 6개월 안에 네. 돈하고 부자 되는 거 관련된 서적을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때 만났던 책 중에 하나가 김성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가장 빨리 벌려고 하는 마음을 버릴 때 온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많이 벌려고 가상화폐를 했던 이유도 네. 아마도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녔었잖아요. 네. 은행에서 가장 공부한 것 중에 복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금하고 이자가 더해졌을 때 그걸 다시 한 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자가 붙어서 복리가 되거든요. 이 시간이란 개념을 빼면요 더 빨리 이루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서 뭐든지 주식이든 투자든 사업이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충실하게 같이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순간에 돈을 빨리 버는 방법보다는 3,000원씩 떡볶이를 팔아서 이걸로 30만원을 만들고 네. 이걸로 300만원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 그게 이제 돈을 다 잃었다가 다시 또 모으면서 네. 어떤 그때 공부도 하셨고 실전적으로도 해보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그때 덕분에 원형 탈모가 왔잖아요. 지금은 다 나으셨나요? 네네. 아. 그래서 그때 원형 탈모 왔을 때 네. 그거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모자를 쓰게 된 거였는데 근데 남들은 좀 얌전하게 까만색이나 갈색 이런 걸 쓸 수가 네. 있는데 이왕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 모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결점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떡볶이의 댓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작가님께서 아. 이제 그 댓글 쓰는 방법을 더 친절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세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댓글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런데 이거 글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텔레마케터를 오래 했을 때 네. 쓰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손님이 한 말을 복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만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님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상황은 개선하겠다 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신뢰성을 주거든요. 이름, 복창, 개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답글을 달 때 첫 번째로는 누구누구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어떤 음식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앞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서로 이름을 기억을 하는 게 그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웬만하면 제가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답글을 달 때는 앞에 호칭을 꼭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님이 한 이야기를 복창을 한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손님 이야기 잘 듣고 있죠?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오늘 떡볶이 어떻게 해서 맛있었어요? 라고 써있으면 아, 네, 저희 떡볶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복창을 하고 뒤에 감사합니다를 붙이는 게 네. 손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선의 의지. 혹시라도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누락될 때가 있어요.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네. 그 손님은 아 바빠서요. 아 오늘 정신없어서요. 이렇게 손님한테 응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돈을 내면서 먹는 고객들은 사장이 바쁘다는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는 핑계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점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서 손님한테 환불을 해주더라도 기프티콘이라던가 사과의 문자를 꼭 보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 오늘 떡볶이 몇 개 먹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떡볶이가 덜 매워요 라고 저에게 댓글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으셔서 화끈하게 먹고 싶으셨는데 네. 덜 매워서 죄송해요. 네. 다음에 주시면 불당면처럼 아주 지옥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손님한테 네. 불닭면 컵라면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린 사람.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손님 끌뜨고 웃더라고요. 놀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혹시 저 회사는 남편은 이렇게까지 하면 오바 아니야? 그렇죠. 라고 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천 원이 아까워서 손님한테 인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손님한테 더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다라는 걸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 한 번은 그런 손님도 있어요. 생일이라고. 네. 오늘 저 생일이라서 떡볶이 시켰어요. 친구들이랑. 라고 해서 아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문자도 보냈고 기프티콘으로 그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팔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보내드린 적 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이런 것도 주세요. 사장님 감동이에요. 이게 고객의 마음을 작가님은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제가 이 책을 낸 이유가 또 하나가 저하고 네.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이 책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장사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다만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게 불과 2, 3년 전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인 분들께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같이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장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누구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용기를 냈고요. 네. 이 이야기 안에는 장사하는 데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저처럼 연체나 그런 거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책이 선물처럼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장사는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포스트잇처럼 마음을 붙여서 파는 거다. 마음을 파는 거군요. 네. 떡볶이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죠. 스티커 붙이는 부분이 손글씨 하나라도 그게 제 마음을 붙여서 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우리 손님들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을 많이 스스로 돈을 잘 벌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주시고 맞아요. 기프티콘 보내고 마음을 보내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마음을 내주기 네. 시작을 하면서 손님들은 저희 가게에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맞아요? 네, 너무 멋지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의 저자 도정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